궁금한 것만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입문자를 네. 위한 일렉기타 특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네. 면에서는 저희가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촬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다뤄봤어야 되는 그렇죠. 주제가 아니었나. 네,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했었고 댓글도 많이 달아줬었는데 이제서야 맞습니다. 컨텐츠로 다뤄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는 현재 세션 활동과 개인 밴드, 레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 역시 인디밴드 활동을 하면서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악기 업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은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년간 필드에서 정말 다양한 악기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감정과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저희가 악기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입문자용 기타는 가격이 매우 저렴해 부담 없이 구입해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연습용 기타는 아니에요. 맞아요. 다소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합리적이며 성능이 뛰어난 그리고 입문자들이 구입하고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타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번 입문자를 위한 기타 특집 컨텐츠는 두 편으로 나누어 네. 방영을 할 예정입니다. 90만원 이하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일렉기타와 100만원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일렉기타를 브랜드와 종류별로 네.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90만원 이하의 모델들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스털링 바이 뮤직맨, 네. CT30 험싱싱, 네. 스콰이어 일렉기타 클래식 5 70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네. 에피폰 일렉기타 레스폴 커스텀, 네. 아이바네즈 일렉기타 RG350DXZ, 네. 에피폰 일렉기타 리미티드 에디션 ES335 프로, 네. 이렇게 스트랙과 레스폴, 슈퍼스트랙, 할로우바디 등 다양한 종류의 기타를 모아봤습니다. 이 은총 씨가 아이디어를 또 추가적으로 내주셨어요. 이전처럼 저희가 클린 톤과 드라이브 톤만 사운드를 원래는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은총 씨께서 이 입문자들 한테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다양한 장르의 음악 장르의 톤들을 하나씩 저희가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기타는 재즈 톤에 잘 맞고 어떤 기타는 락 톤에 잘 맞고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더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타 바디 형태나 제작 방식에 따라 사운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하시면 기타를 구매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버즈비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기타들이고 입문자들도 가장 많이 접근을 하는 기타들을 모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다뤄봤던 다섯 대 네. 퀄리티가 굉장히 높네요. 사운드가. 그렇죠. 지금 연주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몇 가지 딱 드는 생각도 있었어요. 네. 그 결이 있었는데 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스털링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뮤직맨의 결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고 물론 여러분들 또 이걸 보시면서 또 뮤직맨 오리지널과 또 비교하시면은 또 이게 또 감정이 굉장히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뭐 일단은 이번 리뷰를 통해서 저도 느낀 점이 하나가 이게 정말 많이 발전했다. 입문용 기타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대표적으로 이제 느껴졌던 것들이 사실 좀 두드러지게 제가 느껴졌던 거는 이제 스콰이어 모델, 그리고 에피폰 335 모델, 그리고 이제 아이바네즈 모델이었습니다. 네. 이 여기서 좀 그 왜 요 세 개를 또 굳이 짚었냐면 물론 다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스털링이 가격은 제일 저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도 좋고 정말 가성비로는 최고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스콰이어와 335 모델과 이제 알바네즈 모델을 느꼈을 때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기타를 시작했을 때 그때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악기의 사운드가 난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335는 만듦새도 되게 좋았고 실제로 플레이어가 굉장히 편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입문용 기타를 이제 사시고 첫 번째로 좀 하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세팅을 무조건 일단 기타를 받으시면 뭐 모집에서 받으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그 세팅만 전문적으로 하는 한 업체에 리페어샵 가서, 예. 가서 자기 손에 맞게 세팅을 한번 쫙 하시고 치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거를 일단 1번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됐을 때이 기타들이 와 이게 과연 100만 원 미만대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특히나 이제 스콰이어는 치면서 와 이거 진짜 좋다라고 계속 했던 막 이제 연주하면서 계속 그 말했던 게 생각이 나고요. 알바네즈는 약간 좀 왜 알바네즈를 좋다고 했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이제 기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바야흐로 이제 2000년도인데 그때쯤인데 그때는 이제 RG 시리즈가 굉장히 고가의 맞습니다. 기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느끼는 감정으로는 솔직히 요즘 RG 모델이 예전 알바네즈 소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이 고급스럽다는 표현이 약간 너무 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막 묵직해졌다. 예, 마호가니 막 바디 쓰면서 너무 무거워졌는데 원래 사실 진짜 제가 생각하는 그 우리가 생각 그 당시 때 80년대 때그 슈퍼 스트랫을 쓰던 기타리스트들이 썼던 소리는 사실 오늘 쳤던 이 소리예요, 진짜. 그렇죠. 이 정말 로우가 없고 쾅쾅하고 뭐 컴프레서 걸려 있고 여기쯤에 나와. 예. 예. 그래서 그왜 여러분들 그 마이클 잭슨 앨범에 들어있는 그런 데서 나오는 그 기타 솔로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라이트 핸드 하고 막 네네. 태핑하고 그게 그 당시 때 이제 기타 사운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이 인도네시아 모델이 예전에 그 알바네즈 고가 라인 있잖아요. 진짜 네. 고가 RG 라인들 100만 원 중반대 그 사운드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소리의 성향이 바뀌니까 이제 제작자들의 의도도 바뀌겠지만 오히려 이게 진짜 옛날 사운드가 나지 않았나. 오리지널 RG 네, 사운드네요, 진짜. 오리지널 RG 사운드가 오히려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입문자들이 이 기타를 고를 때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많이 접할 수 있지만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 정보의 홍수가 입문자들한테는 되려 독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맞아요.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것더 같아요, 확실히. 혼란스럽고 이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만약에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와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이 장르별 사운드들을 참조하시면 자신이 원하는 음악 장르를 선택을 하셔서 가장 잘 어울리는 기타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네. 해드릴게요. 혹시나 주변에서 뭐 교회에서 연주를 하셔야 된다. 이제 교회에서 밴드를 하시거나 뭐 직장인 밴드인데 뭐 약간 좀 가요 같은 걸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스털링 네, 뮤직 그리고 바이 네, 스털링 바이 뮤직. 스콰이어 네. 이두 모델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헤비메탈이라던가 예전 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스털링과 알바네즈 그리고 에피폰 레스폴 정도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펑크나 뭐 재즈 뭐 이쪽 블루스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 스콰이어, 에피폰 레스폴, 에피폰 335 네. 요렇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더 높은 가격대의 기타들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 플레이어스 가이드. 스카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